한 번은 그 고등학교 때 중국동의 지하를 얻어가지고 합주실을 만들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방음 자재를 우리가 붙이자. 그래가지고 돼지본들이 말통에 이걸 그 안에서 다 부어가지고 발라서 붙이는데 이제 본드 냄새가 되게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살짝 환각증세를 일으키면서 지구가 네모나니 어쩌니. 숫자는 4가 완벽하니 어쩌니. 막 이런 얘기로 막 하길래, 야, 나가자. 우리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우고 빵 먹이고 그리고 담배 하나 피고 그리고선 아 이게 안 되겠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동안 군대까지 살았죠 이제 거기서 같이. 환상적인 사운드가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 웃으시죠? 큰일 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때는 언제적 공연인가요? 작년 3월 공연이었죠. 작년 3월. 네, 그때 그리고 흔치 않게 노크에서 좀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노크가 만석이 됐었고요. 그리고 이 노래 같은 경우가 저희 팀에서 연주 난이도가 제일 힘들어서 새벽 2시든 3시든 형한테 징징대다가 형이 너 힘들 때 나한테 계기면 내가 다 받아줄게 했던 그 곡이거든요. 그날도 소주도 한 병 마시고 올라갔던 것 같은 기억이. 아, 소주? 맞지? 어. 술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 소주를 드시고 올라가셨나요? 아, 네. 테이블, 원래 맥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, 다른 팀 공연을 보다가 같이 테이블에 앉은 지인들이 소주를 마시길래 같이 마셨죠. 그냥 이렇게.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형님하고 절친이신 제로즈의 이재무 씨거든요. 아. 그러니까 계속 술을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안 먹었는데, 그러니까 저는 두 잔만 먹고 안 먹었는데, 형은 또 이제 거절하기가 뭐하니까 술도 좋아하기도 하고, 뭐 그랬던 기억이 있죠. 아. 그 재무 형이 그때. 야, 저 무대 가는 놈이 한 병이나 먹고 올라가? 이렇게 하는 것 같은. 지가 줘놓고. 희모리, 우리 제로즈의 기타리스트 이재무 씨가 네. 소주 한 병을. 같이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이게 저도 한 병을 다 마셨더라고요. 이게. 그리고 재무 형은 두 병 정도가 빈 병이 있었던 것 같고, 이렇게. 야,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네요. 아, 그런 에피소드들은 많죠. 저는 거의 술을 입도 안 내거든요, 공연할 때. 네. 거의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형님들이 술을 안 해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먹을 일이 없어요, 평생. 공연할 때 뭐 술 먹고 이런 것도 뭐 좋아지지도 않고, 그래도 뭐 자유분방하게 즐겁게. 제가 형님을 연예인으로 한창 생각할 시절에는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? 그때 지원석 씨가 락키드였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 휘모리 이재욱 씨의 제자였고, 머리도 짧아가지고. 네. 그래가지고 이런 분 이렇게 이랬던 친구가 많이 성장했네요. 보기 좋습니다. 그때가 몇 년 전인 거죠? 15년 전에. 와. 15년 거의 20대 때야? 20년 돼가죠 형님? 거의 뭐 20년? 15년 20대 때. 그러니까 형님은 잘 모르고 나는 나만 형님을 알 때가 내가 한 21살 2살 그때쯤이니까. 형님이 로닝에서 Fear is All 하실 때. 옛날 얘기지. 완전 옛날 얘기. 방금 그 말씀하신 거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에티튜드로. 그때는 저도 철이 많이 없었어요.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. 제가. 철이 많이 없었고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 좀 더 정신을 차렸으면 좀 더 우리가 좀 좋은 환경에서 밴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리고 했었으면.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우리. 네. 아,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, 오현 씨는 어떻게 또 이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게 됐나요? 제가 지금 몬스터리그에서 원석이 말고 기타 치고 있는 이제 김태인 씨라고 있는데, 예.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중학교 동창이에요. 아, 동창이에요, 또? 또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, 또 옆자리 짝꿍이 그 친구였는데, 쉬는 시간마다 워크맨 이어폰 꽂고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넌 뭐하냐? 그래가지고 이어폰을 빼서 들었는데, 그때 처음 들었던 게 이제 킬에모를 들은 거죠. 메탈리카 1집. 듣고서 와 되게 멋있는데 나도 기타 좀 알려줘라 해서 이제 태인이네 집으로 가가지고 기타가 세 대가 딱 있는데 베이스 기타, 통기타, 일렉기타 이렇게 있었어요. 그 중에서 베이스 기타가 줄이 네 개니까 빨리 배우겠구나. 나 이거 알려주라.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정말 이제 그때부터 지판 보고 외우고 막 이런.
하면서부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도 스쿨밴드를 또 같이 했어요. 그 친구랑. 그러면서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군대 갈 때쯤 돼서 다 끝나고 집에 갔다가 나름 이제 또 각자 제대하고서는 각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몬스터리그를 할 생각이 없냐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 참 좋은 친구인가요? 나쁜 친구인가요? 미안해요. 또 오늘 또 느꼈습니다. 메탈리카가 또 한 명의 젊은이를 또 이렇게 또 이런 음악 세계에 들어오게 했구나. 저랑 같이 술 마시다가 저는 처음에 들은 게 이제 메가데스거든요. 형이랑 저랑 이제 이태원에서 둘이 술 한잔 하다가 동시에 형은 아 그때 메탈리카를 저는 아 그때 메가데스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죠. 테니가 짝이 아니었으면 됐지 그때. 네. M자로 시작하는 밴드들이 그러니까요. 참 나쁜 영향을 많이 줬어요 저희한테.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진 않을 텐데. 아, 그렇죠. 아, 참 즐겁네요. 아,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. 그러면 그 기타리스트 성함이 김태인. 김태인 씨. 네. 그 친구를 그분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렸을 때도 성격이 그랬나요? 지금이 많이 밝아진 겁니다. 지금이? 네. 어땠나요 어렸을 때는? 거의 말이 거의 없다. 는 거죠. 그리고 술도 몸에도 안 받아도 못 마시고 그때 어렸을 때는 콜라만 마셔도 막 어디 취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한 번은 그 고등학교 때 중국동에 지하를 얻어가지고 합주실을 만들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방음 자재를 우리가 붙이자. 그래가지고 돼지본드 이 말통에 이걸 그 안에서 다 부어가지고 발라서 붙이는데 이제 본드 냄새가 되게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살짝 환각 증세를 일으키면서 지구가 네모나니 어쩌니 숫자는 4가 완벽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로 막 하길래 야 나가자 우리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우고 빵 먹이고 그리고 담배 하나 피고 그러고선 아 이게 안 되겠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살았죠 이제 거기서 같이. 근데 그때도 그때 지금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. 진짜 그 기타만 하는 친구라서 그거밖에 모르는 친구라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죠. 지금 애가 둘이 있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살고 아, 화목한 가정? 네, 화목한 아, 가정. 아, 우리 지현석 씨는 어떻게 이제 음악을, 밴드 음악을 하게 됐나요? 저는 친구가 아까 태인이 형 얘기랑 비슷하게 같이 음악을 듣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뭐 팝송 듣고 뭐 메탈 음악 듣고 하다가 이 친구 그 워크맨으로 메가데스 러스트 인 피스 그 앨범 듣는 그놈의 M자를 듣고 그때 가서 CD를 샀죠. 사고 이제 그때부터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 고2, 고3 때 CD가 한 3,000장 정도 있었거든요, 집에. 그 정도로 좀 꽂혀가지고 음악 듣다가 저도 기타를 치고 제 친구도 기타를 치고 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셋이 단짝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친구가 태인 형도 옛날에는 동네에서 가장 잘 치는 기타로 유명했다 그러고 제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고양시에서 기타를 가장 잘 치는 친구로 유명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잘 못 치는 거지 이 친구가. 저보다 잘 치는데. 그래가지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레시 메탈이나 스피드 메탈을 못하는구나. 그러고 이제 음악 듣고 나중에 뭐 그냥 다른 거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뭐 한 살, 한 살, 두 살 먹어가다가 저한테 M자는 이제 H자로 바뀌거든요. 그 무대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H가 아 휘몰이? 고3 때 호수공원에서 네 팀이 공연을 합니다. 지하드, 원, 휘몰이, 그리고 뉴크. 그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.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못할 줄 알았던 그런 음악들을 영수 형 구석에서 막 웃으면서 잉베이만 흘리고 있고 재욱이 형 막 이렇게 10m 막 점프하면서 헬로윈이랑 스트라토바리스 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 먹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단 처음 인사드린 건 고3 때였고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형님이랑 좀 이제 저랑 되게 시작되는 거기로 찾아뵀죠. 로니로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저. 아 대학도 나오셨어요? 저 4년제 졸업생입니다. 여기 안양의 공연 명소 퍼프로과 같이 역사를 같이 숨쉬고 있는 안양대학교 4년제 대학교. 아, 안양대학교? 2년제 출신입니다 내가. 뭐 2년제도 아니고 전문대도 아니고? 야. 맞습니다. 저 토익도 800쯤 나왔던 사람이에요. 이거. 토익. 못 믿으시겠지만. 못 믿지. 나름 가방끈이라니까 내가. 미안해. 나 요즘 그렇게 못 봤는데. 그렇죠. 인뮤직 사람들 인뮤직이 배출하는 유일한 가방끈이 접니다. 졸업은 하셨나요? 30살에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안양에서 10년 동안 있었다고. 아 안양에 그래서. 한 학기 하고 유학하고 한 학기 하고 유학하고 이래가지고. 아 이게 몬스터리 유는 가방끈 밴드인 것 같습니다. 아 다 길어요? 저희 좀 이따가 같이 권세호 씨가
고대 석사. 아, 고대? 네. 그 나머지는, 예,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나머지는? 저 전에 기타 쓰셨던 그, 창규 형님도 가방끈이 되게 기시잖아요. 창규가 길었나? 키니까 공무원을 하시겠지. 아니지, 그거는 특채지. 아, 그래. 그러니까 일단 대학은 나왔어. 나 때 가기 힘들었던 대학교를 나왔어, 다들. 저희도 뭐 밴드 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나왔다라는 건 뭐 극히 극소수 아니에요. 극소수인데 와, 뭐 주현석 씨 대단한 사람이었구나. 아, 다시 봐야 되겠어. 와, 다시 보네. 말 좀 인정하란 말이야, 사중하게 다뤄달란 말이야. 그러면 오현 씨는 어찌됐건 현재 몬스터리그 기타리스트와 친구였고, 네. 중고등학교 네. 친구였고 그 이후 계속 같이 밴드 생활 해온 거잖아요. 네. 주현석 씨는 그러면 어떻게 지냈나요? 중고등학교 이후로. 사실은 그냥 너무 하고 싶어서 20살 때 저희 사부이신 도리모리에 재욱이 형님 밑으로 무작성 들어갔다가 기타를 열심히 안 쳤죠, 돈 버느라고. 좀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아가지고.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좀 제대로 치면서 혼자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제 스승님의 뒤를 잇고 싶어서 스피디멘탈 쪽으로 준비를 뭐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하다가 능력 부족이라고 느꼈거든요. 좀 될 것 같으면은 누구 나가고, 될 것 같으면은 뭐 누구 나가고. 그러다가 또 저희 그 재욱이 형이랑 같이 있는 학원에 또 문제 생겨가지고 그 휘몰이도 계획이 막 2, 3년 딜레이 되고 저도 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에는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쌍팔로 가자. 안 편하게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가자. 물론 지금 잘 연주하기에는 똑같이 어렵지만 제가 결론을 지었던 거는 이런 유의 음악들은 멤버도 준비가 돼야 되고 밴드도 이제 합이 맞아야 되는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같이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인복이나 그런 면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힘들겠더라고요. 근데 LA 메탈이나 팝메탈 같은 경우는 좀 멤버들이 괜찮은 사람들끼리 좀 모이면은 마음 편히 어느 정도 절충을 하면은 그래도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.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던 팀이 이제 형님이 아시던 그 나이트워커라는 팀이었는데 그 팀을 하던 와중에 이제 형한테 스카웃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좀 포기를 해서 내려놨었던 스피드메탈 팀인 거죠. 그러다 굉장히 합이 잘 맞는 수준이 높은 그래서 잃어버렸던 걸 좀 찾은 것 같은 기분으로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계속 그러면 뭐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한 거네요? 아, 제대로 된 활동은 전에 PA식이라는 팀에서 한 번만 만나고 했었고요. 네. 아, 피해의식? 네, 인지도가 제일 많은 친구입니다. 피해의식 하다가 제가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던 그때도 사실은 나이트워커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피해의식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아, 이게 아직은 내가 좀 이제 팀 두 개를 하늘 수 있는 그릇은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좀 이제 이란이한테 좀 미안 엄청 고마운 친구인데 그래서 경력이 안 되는 그래도 저를 친구라고 좀 이제 이름 있는 팀에서 이제 끌어다 주고 좋은 공연도 많이 경험을 시켜줬는데 제가 이제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나오고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형이랑 만난 거죠. 소고기 사건이 이제 그때 발생한 건가요? 개길이라니까. 전 개길라고 들어온 거라니까 이 형한테. 개길라고? 네, 일단은 뭐 멤버가 급해가지고 아. 네. 진짜 빨리 기타 공석을 채워야 되니까. 앞으로 이제 몬스터리그의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? 개개인의 뭐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. 이 형 완쾌죠. 우선 완쾌지만 완쾌 이후로. 네. 우선은 지금 뭐 저희도 나름 곡 작업들은 어느 정도 하고는 있으니까 일단 힘들겠지만 목표로 삼는 거는 이제 정규 앨범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라도 뭐 싱글 곡들이라도 이제 발매를 하는 게 일단 올해는 목표입니다. 아, 앨범 발매, 정규 앨범 발매?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단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팀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의 그 정규 앨범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네,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. 네, 멤버들과 많이 상의하고 네, 하고 있습니다. 예, 지현석 씨는요? 저도 이 계획이 좀 몬스터리그로서는 같은 팀이니까 네, 같은 팀이니까 같이 하는 거죠. 그래도 뭐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맞춰가는 건데 네. 그리고 제가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일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제가 이제 스타일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쇼핑몰 운영과 마케터 쪽으로도 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쪽 그 특성을 살려서 다른 팀들이 좀 꾸리지 못하는 것들을 좀 특성화 시켜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. 가방끈 인정 정말 잘해요.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원석이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공연도 뭐
솔직히 다른 데서 불러주는 데서도 많이 생기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인스타에 물량 엄청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? 높게 사고 있습니다. 영업 한마디로 비즈니스. 아니, 영업이라기보다는요. 영업은 절대 아니고요. 네, 그 브랜딩화를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올해 제 목표 중에는 팀 브랜딩화도 있고 제 개인 브랜딩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런 쪽은 좀 아무래도 저희 팀에서 제가 제일 잘하니까 좀 일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. 너밖에 없어 그래서.